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오늘 단독 국회를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상 많은 것을 협상 과정에서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경제청문회입니다. 왜? 우리가 국회를 열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정말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경제국회, 민생국회가 되어야 되고 그 추경이 절망추경이 아니라 희망추경, 그것이 바로 경제추경, 민생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 우리 건강검진 좀 한번 해보자. 경제종합건강검진을 위해서 경제청문회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이 정책청문회입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주장하자 민주평화당 동조했습니다. 경제청문회 하라고 유성엽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모두들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청문회인 이 경제청문회조차도 정쟁이라면서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 여당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국회가 정책청문회도 안 하고 무슨 국회가 그러면 우리는 청와대 여당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국회입니까? 들러리 국회입니까? 이 정책청문회도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속 좁은 여당이 조금 전에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보고 국회 들어오라고 저기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회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사선하면서 이런 여당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소고기 사태 때는요. 야당이 청문회 하자는데 우리가 국정조사로 통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도 아니고 도대체 이 추경이 정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건지 당신들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자는데 안 하자는 그런 여당입니다. 뭐 이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추경하면 3조 6천억 원 또 빚냅니다. 추경 내용에는 단기 일자리 6만 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또 추경으로 땜질하겠다는 것이 이 추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가져오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못 받겠다고 합니다. 결국 경제 나오면 경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 결국 본인들이 경제 잘못은 사실은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들의 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